선생님 항상 소중한 법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법문을 접한 지 3년이 지나가는 동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지났고 영화 같은 시간도 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요즘 저는 4년째 접어들면서 저 자신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고 책임감도 없었는지 느낍니다. 며칠 전 남편의 교통사고로 얼굴을 수술하고 병원을 오가고 그러면서 저는 가끔 올라오는 원망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두려움과 미안함이 자꾸만 밀려옵니다.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풀어야 될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부족한 점은 크게 꾸짖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십시오. 남편이 본문 들어요? 네, 듣는다고 했는데 잘 안 듣죠? 남편이 사고 나면 누가 어려워요? 남편을 아끼면 내가 어려워요. 근데 남편이 미우면 내가 안 어려워. 내가 남편을 아끼는데 내가 아끼는 물건을 누가 잘못하니까 내가 어려운 거죠. 힘든 거죠. 내가 안 아끼는 것 같으면 가져가면 좋겠거든. 그래서 우리한테 아픔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진짜로 아픔을 주는 게 어떤 아픔을 주는 거냐면 최고 아끼는 자식을 하나님이 데리고 가본다. 그럼 미쳐요 안 미쳐요? 최고 미운 놈을 데리고 가면 좋죠. 자식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근데 최고 미운 놈은 절대 안 데리고 가. 니한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망치로 때릴 때는 니를 절대 안 때려. 니 자식을 데리고 가버린다. 그 자식은 다시 좋은데 니보다 더 좋은데 태어나면 되지만 내가 보내면 되지만 에? 다시 육신에 보내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니 같은 부모를 안 만나게 하는 게 더 나을 때는 데리고 갑니다. 그렇지만 너는 깨달지 못하면 그 자식을 잃은 만큼 큰 선물을 못 받느니라. 내가 자식을 보낼 때는 뒷바라지를 잘하여 자기가 잘 성장을 해서 자기 세상에서 잘 살도록 하라 했지. 네 방법으로 이 자식을 자랑을 하면서 네 방법으로 끌고 땡기고 네 멋대로 하라 그랬더냐. 이 자연에는 그런 법칙이 있는 겁니다. 인연법에. 이제 이런 거 너무 이렇게 그 멀리 가나? 그게 우리 남편이었죠. 그 남편으로 돌아오자. 남편이 병원에 계실 때 법문 좀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 했어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이제 그러면 이제 듣겠지. 틀려. 실밥을 풀고 나니까. 그만 또.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 간 사람은 또 가요. 왜? 병원이 어디냐 하면 감옥입니다. 자진 출두할 수 있는 감옥. 그게 병원이에요. 우리는 이 지금 저 교회에 가잖아요. 그럼 자진 출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잘 알아야 돼. 근데 오해하지 말고 이걸 잘 들어 좀 이래. 그럼 우리가 저쪽에 법당에 가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두해가지고 미리 기합 받으러 가는 거예요. 미리 저쪽에 법당에 가가지고 왜 그 우리 이렇게 시간을 빼가지고 그쪽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절을 하니까 무릎팡이 아파도 좀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오고 나면 좀 시원하고 이제 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기합을 자진 출도로 해갖고 가갖고 받고 오니까 우순간에 좀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절을 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홍의 인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절을 하는 것도 그냥 절하면서 공부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이거는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는 기합받는 겁니다.
뭐를 공경한다가 아니고 기압받고 있는 거예요. 홍이 인간이 내가 무릎을 한번 꿇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잘못했을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땅에 쳐박고 절까지 한다. 내가 어렵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절하거든요. 어려운 사람은 지금 벌받으러 간 거예요. 어려운 게 죄냐? 죄지요. 어려운 자체가 죄야 지금. 네가 어려운 자체가 죄를 지은 거라고 지금. 그래서 힘든 거야. 응. 네가 어렵게끔 살으라고 내가 네한테 그런 환경을 준 게 아닌데 네가 그걸 함부로 그런 것들을 다 써버리고 지금 어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으면 누가 아파요? 하느님이 아파. 너희들이 힘들게 살면 내가 아프다니까. 스승님 제자들이 힘들게 살면 나는 피눈물을 흘려야 돼. 그러면서 그걸 두고 보고 있는 이 심정은 그게 하느님이에요. 그게 스승님, 부처님 이런 거라. 병원에 간 사람 또 보냅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거는 그래도 내가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어, 그래. 좀 그래도 가기 싫은데 간 거니까 조금 체포당해가 가는 거예요. 체포. 어? 그러니까 아프게 해가 보내서 네가 가는 거지 네가 자진출도인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진출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나 절에나 많이 가는 거죠. 그거는 자진출도에 가가지고 내가 한 100일만 노력을 하고 나니까 이때까지 깝깝한 게 오던 게 뭐든지 안 좋은 일은 진행형으로 오는 거지 오늘 일어나는 건 절대 없어요. 이 자연에는 뭐든지 진행형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아픔도 좋은 것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물질의 변화도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죽고 삶도 진행형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근데 뭐가 죽은 건지 뭐가 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별을 지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려고 진행을 하고 오는데 여기에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멈춰. 멈추고 있다가 에이 체압불락 하면 또 와요 이게. 근데 노력을 하면서 이걸 이기내면서 다 하고 나니까 쭉 빠집니다. 얼만큼 노력했느냐가 몇 미터로 내려보낸다는 이 힘이 이걸부터 원력이라고 해요. 원력. 내가 노력을 하면 원력이 쌓이고 원력의 힘은 이 내 앞에 안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을 밀어내는 힘을 갖는다.